안녕하세요. 보너스 베이비로 활동했었던 공유진입니다. 15살에 기획사를 들어갔고 그때 이제 잠깐 연습생 생활을 6개월 하고 바로 데뷔를 해서 2, 3년 활동을 하고 회사를 정리하고 나온 것 같아요. 원래 그런 TV 프로그램 나오면 약간 뭐 비춰지는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 정도겠거니 하고 들어갔는데 춤 쪽으로도 엄청 고생 많이 했고 노래적인 것도 컨셉이 아무래도 제가 부르던 스타일이랑 많이 다르다 보니까 성대에도 물이 엄청 많이 가고 병원 자주 다니고 이러면서 목 디스크가 있어서 제가 정형외과를 다니고 있어요. 이제 방송국으로 다니니까 새벽에 한 두세 시간? 연습하다가 두세 시간 자다가 차 타고 메이크업 받고 또 저희가 신인이다 보니까 앞순서에 리허설을 하거든요. 새벽 두세 시에 목 풀고 리허설 하고 또 저희도 쉴 수가 없는 게 쉬려 하면 목이 또 잠길까 봐 이제 저희도 윗분들이 이제 저희가 잘 했으면 하는 마음에 저희도 계속 목 풀면서 최대한 안 졸게끔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게 힘들었죠. 초반에 제 회사에서 요구한 몸무게가 46kg였거든요. 근데 제가 64요. 아예 안 먹고 뭐 두유 한 팩 이만한 거 있잖아요. 그거를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하나 나눠 먹고 한 모금씩 먹는 거죠. 춤추면서 그렇게 먹고 뭐 이제 조금 먹을 수 있겠다 싶으면 계란 한두 개, 방울토마토 10개, 아몬드 10개 이런 식으로 세 먹고 그러면서 뺐던 게 42kg까지 뺐었어요. 어디 외출을 하던 무조건 몸무게를 재요. 나가기 전 몸무게, 갔다 와서 몸무게. 저희가 최대 많이 잰 게 하루 10번 재요, 몸무게를. 이제 먹는 게 힘들어서 부모님 외출도 이제 금지를 시키고 부모님이랑 만나려면 이제 회사에서 1시간? 12시에 출근해서 오후 6시까지 풀로 보컬만 해요. 6시부터 저녁 시간 7시까지 조금 쉬었다가 밥을 먹고 7시부터 새벽은 무한대예요. 춤을 저희가 계속 연습을 하는데 이제 미션을 하루에 계속 주세요. 영상을 찍어서 6명이 맞을 때까지 그걸 연습하고 퇴근을 할 수 있었어야 됐어요. 그럼 저희가 최대 7시까지 해봤던 것 같아요. 아침 7시? 저희가 주어진 상황에서 뭔가 힐링할 수 있는 그런 뭐 심심하면 휴대폰 하고 약간 이런 게 없었으니까 그냥 진짜 할 수 있는 게 있죠. 그냥 연습? 그거밖에 없어서 부모님도 외국에 계시고 제가 막 전화로 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 전화로 이제 막 이렇게 막 애기처럼 앙탈도 부리고 싶고 이게 힘들다 저게 힘들다 말하고 싶고 하는데도 그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저는 좀 혼자 꼭 참고 버텼던 게 제 최선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더 힘들면 이제 멤버들이랑 저희가 좀 돈독하거든요. 으쌰으쌰 하자 데뷔할 때까지 그렇게 버텼던 것 같아요. 데뷔하고 나서 음악방송 간 거 아니면 중간에 잠깐 이제 보컬하고 노는 거 이 정도? 그때가 그냥 제일 마음 편하고 뭐 저희도 약간 좀 밝고 그때가 제일 행복했던 것 같아요. 이게 우울감이 점점 더 딥해지는 그런 거 있었어요. 약간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내가 여기서 뭐 하나 싶고 그런 게 심했다가 회사를 나오고 나서 그게 더 심해졌던 거예요. 제가 생각한 것보다 사람 많은 데 가면 힘든 거? 막 숨 막히고 막 땀나고 뭔가 막 정신적으로 막 불안감 들고 내가 극복을 해보자 하고 초반엔 무조건 나 힘들더라도 나가고 사람들을 만나보자 하고 나왔는데 그게 처음 나온 게 이 보컬 학원이거든요. 사람이 그래도 많고 무대도 서보고 여러모로 사람 많은 데에서 대중 앞에서 서보고 하니까 저도 이제 입시 준비를 하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그래도 다른 학생들보다는 경험이 있으니까 떨림도 그래도 덜 떨고 약간 그런 것도 지금 생각해보니까 엄청 큰 경험이고 거기서 있었던 힘든 시간이 저한테는 약간 고통이자
지금 저한테는 좀 제 저를 빛나게 할 수 있는 그런 희망 같은? 뭔가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좀 그때 못해본 음악적인 걸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제가 추구했었던 음악 스타일? 뭐 여러 가지가 저는 이제 마음속에 이렇게 꼭 담아 있거든요. 그런 걸 이제 보여드리고 싶고 그 음악 쪽에서 선생님을 하고 싶거든요. 저는 약간 꿈이 지금은 대학 졸업을 잘 해서 선생님이란 직업을 가져서 제가 했던 경험들이나 이런 쪽에서 여러 가지 학생들을 만날 수 있으니까 그런 걸 알려주고 싶고 너네가 생각한 것만큼 힘들다라는 것도 알려주고 싶고 제 생각은 한 번쯤 경험해봐도 내가 사는 이 삶 속에서는 큰 터닝포인트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요. 일단 꿈을 가지고 있으면 도전 꼭 해보고 거기서 이제 얻어오는 것도 있고 힘든 것도 있지만 한 번쯤은 해봤으면 해요. 그래도 꿈을 계속 쫓아서.